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 멀리 청와대가 바라다 보이는 광화문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울려서 한 곳에 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소통 아닐까요?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 누가 가장 소통을 잘할 것으로 보입니까? 바로 그런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창섭 인사이드 특집 대선주자 강원도를 만나다 그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창섭 인사이드 특집 대선주자 강원도를 만나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지지율이 상위권인 분 여섯 분을 지금 차례로 모셔서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또 뭐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우리 강원도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낡은 정치와 싸우는 백신맨. 뭐 백신 들어가니까 벌써 감 잡으셨죠? 맞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 예, 저도 처음입니다. 네.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선비 느낌, 깨끗한 이런 느낌이 첫 인상에서 오네요. 예. 네. 정확하게 그래도 네. 백신맨이라고 불러주셨는데요. 네, 네, 얼마 전에는 네. 저보고 바이러스맨이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바로잡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이러스를 잡는 분이신데 예, 잘못 표현했군요. 누군가가. 예, 예. 아이고, 네. 아, 우선 제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전국 방송하기도 바쁘실 텐데 같은 시간 들여서 전국 방송하면 더 많은 사람이 보는데 강원도 지역이 한정돼서 방송되는 저희 방송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것 우선 감사하고요. 이걸 또 이렇게 출연을 또 해주셔서 어떤 생각으로 출연을 이렇게 생각해 주셨습니까? 아유, 저는 오히려 네. 이렇게 유명한 방송에 저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유, 우리 스태프들 이렇게 기분 네. 좋게 또 해주시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선은 안철수 전 대표님 그런 의사 그다음에 안철수 연구소 같은 그 예. 정말 백신맨으로서 활동하던 사업가 그다음에 정치가로 딱 변신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변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이분이 연관성이 있어서 변신하는데 아니, 저도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의사일 때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잡고 네네. 그다음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잡다가 네네.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가 봅니다. 아, 야, 이거 뭐 제가 좀 이제 더 이상 설명, 이제 질문을 드릴 게 없습니다. 어차피 바이러스 잡는 쪽 일맥을 통한 변신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네, 네. 그 중에서도 정말 나라 살리기가 제일 네. 어렵습니다. 워낙 낡은 정치 바이러스가 워낙 네, 독합니다. 예. 강원도랑 어떤 좀 관련이 있거나 무슨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다가? 그 네. 제 아내가 네, 네.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네. 근데 네. 그래서도 네. 이제 뭐 저기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 네. 외국에 학회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 갔다가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래서 꼭 이제 오기 전에 그 강원도 옥수수 사서
이렇게 집에 미리 네, 놔두면 네. 네. 듬뿍 사랑을 받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으셨군요. 그 안 전 대표님은 직접적인 강원도 연관은 별로 없으시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정치하면서 네, 네, 네. 정말로 그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뭐 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예, 할 텐데요. 예. 네, 네, 네. 특히 이제 저는 관심이 많은 것이 네. 이제 그 신동해안 시대를 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네, 많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상으로 어쩌면 이제 그 중국 시베리아를 거쳐서 예, 예, 예.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가 되어야지 네. 되는데 네, 네. 이제 그 튼튼한 허리 부분이 우리 네,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뜻에서도 제가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네. 있습니다. 우리 저 안 전 대표님께서 사실 지난번 대선에 출마하셨을 때 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 새정치 정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한번 다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뭡니까? 정말.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새정치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정치가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게 정치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를 막는 목적으로 하는 정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득권 정치입니다. 네, 네, 네. 기득권이니까 네. 지금 안 바꾼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겁니다. 네. 그 정치와 싸우는 거다. 그래서 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 정치는 세상 바뀌는 거를 막고 있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 욕심 채우려고 하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국민의당을 만드는 걸 보면은 사실은 그때 이거 새정치 바람보다는 그냥 구 정치인들과 함께 당을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네. 네. 정말 새정치로 인해서 바뀐 세상을 저는 보여드렸다고 봅니다. 무슨 네. 뜻이냐면 지난 총선 결과가 한마디로 네. 네. 기득권 양당 체제를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3당 체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소야대가 되고 또 그래서 최순실의 정체가 이 세상에 빨리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까지 왔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새 정치가 결과적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작년 4.13 총선 이후에 그 정말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 기대를 정말 홀로 받으시면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으면서 그 이후에 조금 사실은 바뀌셨다는 얘기가 많아요. 강철수 이미지로 좀 말도 단호해졌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의도적으로 좀 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 네. 성 바뀌었다고 안시종친회에서 네. 굉장히 섭섭해하십니다. 뭔가 좀 조금 의식은 하셨겠죠, 그죠? 제가 네. 지금 이 다섯 번째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사였었고, 그 다음에 IT 과학기술자, 네. 그 다음에 벤처 경영자 거쳐서 교수 거쳐서 지금 정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네.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가장 최적의 소통 방식들이 다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정치인이니까 네네. 정치인으로서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저들이 사석에서 제 연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 뭐 그 당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일부 그 패권주의 있는 분들 때문에 예. 그 끌려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좀 지양하고 예. 이제 좀 제3지대가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은 하는데 여태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뜨지를 않아요. 그 제3지대가.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저도 이제 보면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과거 청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네, 네, 네. 아직도 그 청와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네. 제1야당 쪽에 관심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된 이후에는 그리고 청와대에 아무도 지금 저 대통령으로서 있지 않은 그 상황이 되면 국민들은 다시 네.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이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이 네, 기다리고 네. 있는 미래를 누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가 바로 19대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될 것이다. 우선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뭐 지금도 뭐 부분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한 40초로 요약해서 한다면 어떤 얘기들을 담고 싶은지 저 궁금하기도 하고요. 40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요 카메라 보시고 시간도 재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부르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은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정직하고 깨끗한 리더십,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십, 유능한 리더십, 그리고 책임지는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특히 이렇게 국민이 분열된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다섯 가지 리더십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와, 네. 그만. 아유, 40초도 안 됐어요. 40초도 안 됐는데 모든 걸 담아서 다섯 개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이런 미래 얘기, 무슨 뭐 정직 얘기, 뭐 통합 얘기 비슷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들을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아, 저는 네, 그 네, 네. 이제 의사로서 네, 네. 그런 저기 생명공학적인 것에 대한 네. 일을 직접 해봤고 네. IT과학기술자로서 IT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화를 해봤고 그리고 회사를 창업해서 직접 일자리들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하기 직전에 그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입니다. 저는 융합과학대학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네. 이들을 모두 합쳐보면 네. 모두 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도 저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대처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준비할 사람은 나다. 설명이 예. 충분히 됐네요. 예,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강원도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제작진이 강원도와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서 강원도 도민들이 예, 예.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8개를 뽑아봤습니다. 7개인가요? 네, 여기서 우리 저 안 전 대표님께서 요거를 내가 꼭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개를 먼저 뽑아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네네.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 꼽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강원도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금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어떻게, 평창 네. 동계올림픽은 그게 강원도만의 그런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대한민국의 모습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불행하게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치러집니다. 그러면 저 무대를 통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빨리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기도 네. 합니다. 네. 이 대회를 잘 치르면 다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네.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였던 강원도에 제대로 된 인프라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네. 정말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제대로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는 다 그렇게 치러야 되는데 지금 그 뭐 시설이나 경기장 예. 시설이나 뭐 SOC들은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이제 막바지 공사 중인데 문제는 이제 문화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환경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최순실과 연계되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이 많이 깎였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가 걱정하고 또 하나는 엄청난 시설. 이거 이제 강원도가 빚으로 저걸 다 유지 관리해야 돼? 뭐 이런 사후 관리 문제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이제 그 다음 정부에서 네.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일들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지고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국제 무대에 다시 신뢰를 얻는 그런 기회로 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네, 네. 충분히 다시 정상 궤도로 복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예전에 동계올림픽들 예를 보면 그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네, 못해서 네. 추후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네. 책임도 이제 다음 정부가 맡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없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앞으로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여기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신동의 시대를 열 수 네.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또 하나 설명해 주시고 싶다는 것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요. 사실 이것도 뭐 지정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해놓은 게 없거든요. 예.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네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연결되고 연계돼서 예.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비록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경제 제재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래서 해결이 된다면 우리 이제 부산항부터 네, 네. 강원도를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이제는 그 중국 시베리아까지도 네, 네. 다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그 물류 적인 인프라들이 예, 있습니다. 네, 네.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또 그 전력선,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네.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초반에 조금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좀 그 강원도 소외론, 강원도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 아시죠? 예, 뭐 예. 우리나라 뭐 그동안에 정권이 사실은 영남 정권, 호남 정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부 지역에서도 강원도 굉장히 인구 작아서 인구도 작고 조그마한 도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일단 좀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좀 인재부터 좀 다양하게 좀 소외감 안 느끼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건 꼭 해야 됩니다. 네네. 저는 이제 다음 정권의 시대 정신 네. 중에 하나가 네. 격차 해소에 있다고 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지금 심각합니다. 예, 예. 빈부격차뿐만이 아닙니다. 남녀 격차, 네, 네. 세대 간의 격차, 예. 지역 간의 격차, 네. 교육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정말로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네. 한 분야 격차가 다른 분야 격차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모습은 이런 여러 가지 격차들이 악순환의 고리에 온몸이 칭칭 이제 감겨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다음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도 저는 지역 격차 문제 해결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재미 요소까지 넣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예스 원으로 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고 설명은 나중에 해주실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예. 가능하면 예스 오어 노어로 대답해 주시는데 즉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패스하신 다음에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가 대세다. 패스. 아, 저 처음부터 패스. 아, 처음부터 패스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안철수의 새정치는 모호하다는 지적 이해한다. 너 no. 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소통과 스킨십이 부족하다. 너 no. 네. 결정적인 순간에 철수한다는 이미지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다. 오점이다. 예스. Yes. 네.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는 평가 뗄 수 없는 꼬리표다. 너 no. 네. 지난 7년간의 정치 활동 득보다 실이 많다. 너 no. 너 no. 네. 대선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다? 이건 예스 오어 노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안철수. 아우 본인요? 예. 오, 좋습니다. 저와의 싸움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사드 배치 반드시 필요하다. 패스. 패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성공단 다시 열어야 한다. 이것도 패스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재협상해야 한다. 예스. 네. 현 정부의 경제 민주화 애초부터 공수표 공약이었다. 예스. 대연정 새로운 정치로서 필요하다. 패스. 네. 재벌 개혁 경제를 살리는 제1의 과제다. 재벌 개혁 경제를 패스. 네, 패스. 예, 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괜찮다. No. 네. 군 복무 기간 단축해야 한다. No. 오, 이거는 우리 제작진이 꼭 여쭤보라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에서 이 프로그램 이름이 이창섭의 인사이드입니다. 이 녹화를 진행할 것이다. No, no, no.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급, 예. 급실망. 네,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럼 이제 쭉 설명드리면 네, 됩니까? 네, 네, 아, 근데 좀 너무 많았네요. 그래요? 예. 우선은 네. 저기 계속 철수한다는 것도 네, 네, 이건 네. 정치적인 공세입니다. 아, 네. 저는 지금까지 항상 도전하고 결단했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결단을 그렇게 폄하했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드나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네. 네. 저는 이제 국가 간의 합의는 네. 다음 정부는 꼭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드 문제 관련해서 네. 중국에서 또 여러 가지 관광을 포함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문제는 북핵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핵이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해서 이 문제 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중국 국익에 한반도 안정이 도움이 되는 건데 북핵 때문에 한 번도 안정되지 못하니까 이거는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되는 거다. 네네. 그렇게 저는 설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은 중국이 북한 제재에 협력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저기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당장 사드를 배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계약 합의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 기존의 지금 정권에서 사실은 그 과정을 제일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군요. 예, 중국의 그렇지만,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개성공단 네, 부분도 지금은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결국은 제재라는 걸 하는 목적이 뭐냐로 돌아갑니다. 네. 왜 제재를 하는가? 지금까지 제재를 통해서 그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습니다. 이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제재를 네. 하는가? 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네.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 제재의 끝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재벌개혁이 경제를 살리는 제1의 과제도 패스를 하셨어요? 다들 재벌개혁 얘기하는데 이거 패스하신 이유는 뭐죠? 그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재벌의 지배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재벌개혁을 할 때 지배구조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경쟁이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네네. 개인도 열심히 노력해서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막혀있기 때문에 그게 경제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대주주의 어떤 지배 얼마 되지 않은 지분 가지고 진짜 황제처럼 군림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예. 오히려 공정 경쟁 쪽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다 네네.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뜻에서 네네. 제가 네네. 설명이 필요해서 일단 패스를 패스.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꼭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예. 이창섭의 인사이드를 꼭 청와대에서 녹화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예. 평창 동계올림픽 이 내년 2월에 열리니까 D-100일쯤에 한번 저희들이 모셔서 청와대에 가서 한번 녹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예. 생각이었는데 예. 녹화하셨어요. 저는
강원도 와서 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군요. 우리 좋습니다. 저기 알펜시아 그 개폐식장에서 한번 하시죠. 뭐, 미리.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때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와 본선에서는 나랑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아직까지? 뭐 연초에 제가 말했을 때 주위에서 아무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말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반기문 총장께서 아마도 설 지나면 그만두실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씩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안도사님 맡았다고 라는 얘기도 있었고 좋습니다. 오늘 저희 특집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강원도의 이런저런 현안과 함께 강원도를 만나셨어요. 예. 느낌이 어떠신지 이저 안철수에게 강원도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안철수에게 강원도란 힘. 힘. 강원도의 네, 힘을 네. 느낍니다. 네. 우리 이제. 네. 역동적으로 7월 평창 올림픽을 생각하고 또 이제 강원도가 미래가 바로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우리나라를 거듭 세우는 데서 느끼는 힘들 그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강원도 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대표님도 강원도라면 힘이 생각나신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철수에게 대한민국이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슴 뛰게 하는 조국입니다. 참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됐었습니다. 우리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맞습니다. 가장 먼저 거기서 탈출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시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이 지난 60년간 정말로 속도를 내서 달려와서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국민들의 통합입니다. 마음이 모여지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은 또 가슴 뛰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두근두근 대한민국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 카메라 보시고 혹시 강원도민들한테 뭐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면 하시죠. 흔히들 지금 대한민국이 5대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수출절벽, 수출 지금 58년 만에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수절벽, 가계부채가 1344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절벽,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위기를 함께 마음을 모으면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토록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마지막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제 엔딩 순간에 이렇게 음악이 쫙 깔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이 여쭤봤더니, 캠프에 여쭤봤더니,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의 주제곡, 세일링 바이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예. 깔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던 국민이 결국은 그 제도가 정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오히려 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국민보다 국가가 앞서고 시민보다도 이런 제도가 앞서는 이런 모순된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걸 바꿔야겠다는 그런 문제인식을 심어주는 그 좋은 영화였습니다. 좋습니다. 세일링 바이를 들으면서 우리 제작진이 사실은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김영란법에 안 걸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예. 예. 네. 강원도의 특산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의미는 아시죠? 뭐 여시니까 그죠? 예, 예. 잘 붙겠습니다. 하나 준비 하나 넣어드리세요. 아, 예. 아, 포장을 떼면 안 됩니다. 아, 아, 괜찮습니까? 어, 또 하나 이렇게 들고서 아, 이런 예, 겁니다. 예. 네, 아, 네. 예. 우리 저 그렇군요. 예. 갑자기 지금... 제가 모델이 됐어요. 우리 이 치악산 왕국 이 아, 이 상품 얘기가 안 되는구나. 예, 하여튼 강원도의 예, 명, 예, 강원도의 엿. 예. 좋습니다. 우리 저 메인 작가께서 누구한테나 드리는 게 아니고 맞춤형 아, 예.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예. 우리 안 전 대표님한테는 엿을 준비합시다. 예. 그러더라고요. 꼭 시험해서 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청자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대선 주자 안철수. 강원도를 만나다! 강원도를 만나다! 좋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창설의 인사이드 특집 대선주자 강원도를 만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일정상 저희들의 녹화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문재인 전 대표는 다음 주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미 방송된 다섯 분의 대선 주자들 방송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중에 또 관심 있는 얘기, 또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더 재미있게 편집해서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시죠. 이창섭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마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진행을 너무 잘하시고. 빠른 말씀. 예, 예. 이렇게 저희 네. 지역 언론 이렇게 많이 존중해주셔서 너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진짜 왔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건데. 예. 너무 고맙지요. 예. 이거는 저거는 왜 폴라를 가져오시죠? 그걸 가져왔어요. 폴라가 있어요. 그냥 폴라만 입으면 안 돼요? 폴라만 허락을 해주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바쁘세요, 그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직전 행사를 끝내서 저희가 페북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기회를 또 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이 고맙죠.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드릴까요? 네네네. 아, 이제 대통령 후보시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네네네. 김주현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많이 들어주셨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같은 지역 언론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젊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렇게 다들 홍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섭외 도움이 주셔가지고 아 우리는 뭐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아 그 저희도 막 도움이 돼서 이재명 씨가 나온다니까 나오니 후보치 다 나온다고 그래요 진짜 진짜 네 섭외가 편해졌어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진짜 네. 네 이런 화장 하는 장면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원래 살짝 이제 인서트로 마지막에 했죠. 스크롤로. 아, 보여주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창섭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네. 예. 여기 바쁘신데.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자입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해야죠. 아, 강원도에 사위라서 그렇군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창섭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정말 피디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소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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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어떤 데인가요? 라디오 스튜디오 본사입니다. 라디오 스튜디오고요. 아는 것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는 것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철수. 네, 피디죠, 피디입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커밍아웃. 안철수. 선거 캠프에 온 것 같습니다. 피부가 워낙 좋으신 선생님. 네.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현안 지금 한 세 가지 짚어봤는데요. 네. 저거 말고로 네. 말고래도 혹시 의원님께서 강원도와 관련돼 있는 뭐 좀 새롭게 네. 내놓고 싶은 공약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그동안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고속철도나 준고속철이나 네. 네. 고속도로 지금까지 안 되던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기에 적극 추진해서 예. 완공을 하고요. 네.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 제가 작년 12월 31일 날 22사단 그 최전방 소초에 가서 하룻밤 잤는데 네. 그때 22사단 사단장님하고 제가 설명을 쭉 들었는데 정말 저게 끊어져가지고 예. 관광이 끊어져가지고 고성 쪽에 네. 속초 고성 쪽에 주민들께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거는 뭐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결국은 큰 안보 문제가 남북관계 해결이 돼야 될 네. 문제 같고요. 예. 접경지역에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거 네. 접경지역에서 주민들께서 농사를 짓거나 거기 땅을 활용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 규제 완화하는 거는 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국방에 있을 때도 저 문제는 신경 많이 썼고요. 네. 폐특법 저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생긴 건데 네. 폐광 관련해서 네. 네. 저게 강원랜드 같은 걸 이제 지어가지고 그걸 수입으로 뭐 골프장도 하고 뭐 이랬는데 네. 강원랜드 저 이 지분이 네. 정부가 51%고 민간이 49%인데요. 저기 나오는 수익, 세금은 뭐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 버리고 수익금은 지분으로 이렇게 51대 49 나누어요. 그래서 그때 4개 시군이 쓰는데 그 수익만큼, 세금이 어쩔 수 없고 수익만큼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를 강원도 개발에 좀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만 해놓고 진척이 없는데 저 망상 해변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지역과 같이 뭔가 막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광, 휴식, 레저 중심으로 뭔가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지방에 좀 창업 제대로 하는 지방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방의 중소기업, 지방의 창업 벤처가 지역의 젊은이들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거를 좀 저 경제 자유구역에 예,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제 강원도 현안들을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예. 이제 역시 대선 후보라 그러신지 강원도 공부 참 많이 하셨네요. 요새는 정규 방송보다 페이스북 방송을 더 많이 볼 텐데.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까지 넣어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아해요, 사실. 맞습니다. 네. 아, 평소의 네.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정제된 모습. 맞아요. 국민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시장 이거 라이브 되고 있다고 하면 질문 좀 강원도 오케이. 관련 질문 많이. 네, 네, 네. 아,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PD는 말이 막 질문 많이 하냐라고 그러는데 질문 말고 칭찬하는 말이라든지 칭찬하는 말이라든지. 아, 경량 말. 거꾸로 나가시네. 저의 첫사랑은 농구의 마지막 사랑 이재명 말이야. 와우 난리났죠.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사람도 없다. 존경합니다. 신청가 이재명. 이재명 후보님도 손가락 손님은 이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 이분들도 오신 것 같아. 강원도 많아요. 같이 승리한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좋. 힘이 막 생기십니다. 네. 요거 하나 요 앞에 나중에 좀 네. 왜 강릉에 안 오십니까? 아, 강릉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강릉에 가끔 갔었어요. 이분이 저희 SNS 친구가 아닌가 보네요. 강릉을. 아, 그래요? 네네. 얼마 전에 갔었어요. 갔더니, 강릉에서 정치인이 네. 온 모임으로
이렇게 많이 온 예가 없어요. 영동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네. 500석을 마련했는데 다 못 앉고 한 200명이 서 있었어요. 네. 광고 대단하군요. 네. 700명 정도 모이는 게 거의 없었다고 그러네요. 바로 그 얘기하자마자 바로 강릉에 강릉 다녀오셨는데요. 바로. 죄송합니다. 네네. 바로 인정하셨습니다. 네네. 뭐 네. 말하면 안 돼요. 네. 갈까요 다시? 네네. 페이스북 좀 네. 생방송 통해서 뭐 들어온 게 있어요? 네네. 네. 그거 좀 몇 개만 주세요. 직접 질문해 주세요. 직접. 네네. 그쪽에서. 강원도 질문 한번 해요. 네. 긴장되는데. 네. 충청 동글리티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짧게. 먼저 할까요? 네네. 전 그게 제일 걱정이죠, 사실은. 그 대규모 경기장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 관리 유지 비용도 들테고 네. 낭비 아닙니까? 저는 여하튼 뭐 전지훈련용으로 많이 쓰게 한다든지 관광과 뭐 그 연습 경기 또는 뭐 경기장 아, 너무 더워서 지금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래, 아까 소리 안 났는데? 아, 괜찮아? 아, 그럼 그냥 가보세요. 아, 넌 좀 이마가 뻣적뻣적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네 다시 네, 예 좋습니다. 네, 우리 네. 페이스북 친구들은 다시 하면 지겹겠네. 네. 재활용이 제일 어렵죠. 사실 네. 제가 외국에 어디 실제 동계 올림픽 치렀던 곳을 가 보니까 네. 흉물이 돼 가더라고요. 무주도 보니까 거기 관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라면 이 관광과 좀 활용을 좀 겸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러 뭐 그 지나가기 위해서 드라이브도 가는 곳인데 좀 그런 관광과 재활용을 좀 결합하는 걸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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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처갓집도 강원도인데 뭐 거기 있는 것 말고 나는 이런 보관도 갖고 있다.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급격히 지금 체력이 좀 저하되고 있어요. 아 그래? 아유 좋습니다.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 좀 한 잔 더 드시고. 네네네. 따뜻한 물 좀 주시고. 네네. 아 좀 감기 기운 좀 있으신 건데. 따뜻한 물 그리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 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그리고 그 좀 드신 다음에 이제 예스 오 노만 몇 개 좀 쭉 하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밖에 있어서 사람 나오는데.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요새? 잠은 뭐 그렇게 자는데 수면 질이 별로 안 좋아요. 수면 질이 자꾸. 조금 자더라도 푹 자야 되는데 네. 워낙 많은 쟁점들에 막 노출되고 요새 또 막 며칠 사이에 너무 네. 공격을 많이 받으신다고 네. 이제 합시다 네. 네. 여기 그림이 튀니까. 순간의 일보다. 네. 몰래 온 전화라 그래서 안희정 기자님의 그래? 응원군이 여기 응원군이 한번 여기 나름 여보세요. 네 여기는 지금 강원 민방의 이창섭의 인사이드 대선 특집 녹화하고 있는 이창섭입니다. 혹시 누구신가요? 네. 저는 안지사 집사람입니다. 아 사모님이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늘 저랑 녹화 보는 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가워하지 않으셨죠? 네. 우리 제작진이 전화했나요? 네. 문자를. 제가 정말 몰라요. 아이고, 하여튼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전화가 됐으니까, 응원의 안희정 지사님께 대한 응원의 메시지는 좀 이따 듣고요. 사모님이 보시는 우리 안 지사님의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장점, 큰 장점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잘합니다. 네, 정직함. 예, 네. 진심으로 회사에 너무 진심으로 대하고 네.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평생 같이 사신 분이시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아니면 되서라도 요거는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아, 보완. 네네네. 단점 단점. 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좀 쉬고. 네네. 그래서 쉬면서 또 힘도 생기고. 네. 쉬질 않아요. 그럼 이게 좀 단점인가 장점인지 저희들이 조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안 지사님이 이제 좀 오늘은 방송하면서도 좀 피곤해하세요.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좀 건강 좀 더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저 사모님이 우리 안 지사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아, 여보 힘내세요. 좋습니다. 안 지사님 집에서 우리 사모님한테 애정 표현 좀 가끔 하시나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아, 공개적으로 말로 안 합니다. 그럼 네, 아침에다 뽀뽀 한 번씩만 하죠. 자, 여기 있다 봅시다. 네, 보고 싶어요. 네. 네. 아이고,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로 지금 애정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집에서? 잘 안 하잖아요. 저희들 쓸 때만 해도 남자들 잘 안 하던데. 안 그래, 저희들 쓸 때만 해도 네. 자연스럽죠. 아, 정말이에요. 응감이에요, 정말. 정말로. 정말로? 네. 오, 조금 다르지. 충청도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충청 사람이 좀 무뚝뚝한데? 아이고, 그건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있고요. 네. 우리들 때는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좀 그럼 여기서 좀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어디 강연도 그렇고 뭐 다른 방송에 어떤 인터뷰도 그렇고 4차 산업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고 네, 4차 그렇습니다. 산업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가장 잘 준비할 사람은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언가 국민들도 어렴풋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4차 산업혁명은 네. 한마디로 네. 융합혁명입니다. 그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은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네네. 전기, 3차 IT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네네. 4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이 서로 합쳐지는 융합혁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기술이 따로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따로 발전했습니다. 어느새 둘이 합쳐지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한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정부가 이제 대처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일자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람을 도와줘서 한 사람이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보수를 많이 받게 하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서 월급을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네. 정말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얘기하는 거는 직업이 없어질 직업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뭐 네. 이야기를 이제 네. 전개해 나가 보면 네. 제가 2년 전에 독일을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장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근데 축구장보다 넓은 공장이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생산 현장에는 로봇이 조립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품들은 무인 자동차가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품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미래 모습입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그건 작년 가을 정도에 보도가 됐습니다. 영화 예고편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네. 보통 영화 예고편은 아시겠습니다만 감독이 영화를 찍고 가편집본을 만들면 그걸 잘 보고 전문가팀이 한 달에 걸쳐서 2, 3분짜리 예고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IBM이라는 회사에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감독이 찍은 영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하루 만에 자동으로 영화 예고편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전문가가 한 달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을 그냥 컴퓨터가 해버리니까 그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제조업 노동자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전문가들의 일자리까지도 빼앗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어서 여기에 제대로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08년이었나요? 그때 저기 춘천에 잠깐 은둔 아니면 은둔이라고 한가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표현을 갑자기 좀 칩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계셨었잖아요. 한 2년 가까이. 2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춘천 대룡산 밑에 거두리에 있었어요. 거두리에. 뭐 그때는 정치를 떠난 것은 아니었고. 당시 종로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수시로 나가서 보궐선거 지원 유세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뭐 특별히 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아, 대룡산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대룡산 이름도 좋은 데다가 제가 있었던 데가 거두리예요. 들것자 머리줄자. 제가 대통령 선거에 패하고 나서 그리고 물론 서울에 뭐 거처는 있었습니다만 거두리에 가서 살면서 아 이게 참 그 우리가 새롭게 뭘 준비한다. 그래서 고개를 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우리는 손 대표님한테 또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 정계 은퇴 선언하시고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셨었잖아요. 그때 거기 정말 조용히 칩고 은둔 생활하시다가 다시 이제 복귀 선언을 하고 오셨는데 그때 그 2년 동안에는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공부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은퇴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궁금합니다. 아, 뭐 그때 정말로 은퇴했었죠. 수원에서 수원 팔달에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이제 국민이 손학규를 더 이상 원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물러서야지. 물러서고 강진에 갔었는데요. 가서는 완전히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백년사 뒤에 만덕산 중턱에 조그마한 집이 있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자연과 벗하면서 이 바다를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이 풀이 자라는 걸 보고 밤에는 별 쏟아지는 걸 바라보고 막걸리 마시면서 시도 읊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경력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화려해요. 사실 안 하신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뭐 장관에 도지사에 국회의원도 네 번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당대표도 하셨고요. 교수도 하셨고요. 하여튼 정말 엄청난 경력을 쌓으셨고 사실 또 정치부 기자들 조사들로 봐도 거기 빼놓으신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 민주화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그 말씀은 이제 연배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60년대 후반에 서울대학교에 가장 유명한 3인이 계셨죠. 그 민주학생운동 하시는 바로 손 대표님하고 이미 다 고인이 되신 조용래 변호사, 김근태 전 의원 이렇게 세 분이 대단했었습니다. 60년대 후반. 지금도 생각나세요? 다 이렇게 눈 감으면? 아, 그럼요. 제가 엊그저께 그 3월 1일 날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가서 김근태 방을 방문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지금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사실은 그리고 그 정도 경력에 정치부 기자들도 이렇게 정치부 기자들도 상대로 조사를 해봐도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감이다. 모든 것들이 다 많이 갖춰졌다.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경력도 있고 대통령감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러고 왜 두 번 실패하셨고 아직도 지지율이 안 오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죄송합니다.
뭐 지난번 대선 때는 그 경선에서 제가 떨어졌는데 뭐 지나간 얘기는 뭐 하지 말죠.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제가 한나라당에서 탈당을 해서 당시 민주당에 결합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새누리 그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해체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쪽 당 이를테면 그때 뭐죠 안희정 지사는 우리 패족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정도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아예 물 건너간 것이었고 그걸 알고서 나왔었고 지난번에는 뭐 경선과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로 야권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친노 세력을 다 끌어들였죠. 혁신과 통합을 그래갖고 경선을 했는데 모바일 선거에서 제가 졌습니다. 일부러 라디오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내려고 이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쳐드리고 연예인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 스타시라 지역 방송인데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워낙 유명한 프로에 저를 부르실까 걱정했습니다. 아유 왜 이러시니? 아유 모든 후보인들마다 그 슬레이트 직접 쳐주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재미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화이팅! 와!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인사이드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예. 아, 출연했었습니까? 그냥 이야기 나누다 보니 이게 다 방송된 거군요. 예. 아니, 저도 화면으로만 뵙던 분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 나누면서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요. 정말 진짜 강원도 와서 다시 찍겠습니다. 두 번이나 약속하셨어요. 두 번이나. 듣고 가는 걸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안철수가 강원도를 만나러 갑니다. 네. 강원도를 만나러 갑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작업하셨습니다. 정말로. 강원도 대표 프로그램.